이동의 뉴스정면성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시사평론가,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국가폭력 사태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저희 뉴스정면성부에서도 지난 9월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드디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3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문물검찰청장이 오늘 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검죄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법령이 위반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황하는 아무나 그냥 그 특별한 재판도 없이 무조건 잡아가둘 수 있고 복지원에 넣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데요. 이 훈령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률의 위헌도 없는 위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은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 위헌, 위법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은 지난 1975년에 만들어져서 1988년까지 부산 북구 괴법동에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는 불황인 수용소 시설이었는데 불황인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그냥 길거리에서 다 잡히는 대로 걸리는 대로 다 잡아놨다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뭐 시장에서 놀다가 붙잡혀 나이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경찰관들은 이 당시에 불황아들 데려가면 뭐 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용 과정에서도 인권 유린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것만 이번에 검찰이 확인된 것만 약 500여 명이 수용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1,80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 가운데는 폭행을 당해서 숨진 경우도 있고요. 굶어 죽은 경우도 있고요. 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어린 장애인을 자루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집어 던져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소속의 김모 검사가 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관계 외압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이 김 검사는 이 형제복지원 원장이든 박인근 씨 등을 이 불법 감금과 불법 건축물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법원은 이 가운데 불법 건축물 혐의, 그다음에 횡령 혐의 등만 인정을 해서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에 이 박인근 원장은 형기를 다 채운 다음에 출소를 해서 그냥 사망해 자연사했습니다. 예. 그 뭐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지로 통하면서 천억대 재산이 있다고. 지금도 그 자손들은 떵떵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다는 것은 당시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법을 그 검찰 등등이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절차상으로 바로잡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심하고 달리 이제 검찰총장만 그 비상상고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청구한 다음에 어떤 뒤집힌 판결이 나와도 피고인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뭐 이미 죽었기도 했지만 네, 죽지 않았다고 해도 뭐 다시 뭐 복역을 시킨다거나 거기로부터 뭔가 그 부당한 그 벌금 같은 걸 갖다 그리고 뭐 저 재산을 환수한다거나 이런 건 못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 재판의 사후 교정 확정된 판결의 사후 교정 절차가 이 하나는 재심이고 하나는 비상상고입니다. 이 재심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반해서 비상상고는 공익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볼 때 이 법령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게 되면 그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그 나라라면 특별법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들을 갖다 구제하고 그것도 또 그 이들이 사실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재판을 갖다 진행을 다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걸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미 죽은 사람을 갖다 다시 또 판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소한 불법적으로 그 축적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환수한다거나 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정말 그 정의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그냥 우리가 조금 폄하해서 얘기하자면 법관들이 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정도 그것도 기록적으로 기록이란 측면에서 바로잡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만 손해를 갖다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 상황만 만들어놨다는 거죠. 아니, 그럼 결론은 최종 목표는 특별법이고 그건 국회의 몫인데 그렇죠.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만이 이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은 위헌인 이런 법령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열립니다. 다만 개개인이 피해자들이 그렇죠. 개개인이 다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좀 문제점인데요. 국가를 상대로만. 네. 국가를 예. 상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이 박인근 씨의 그 유족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특별법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예. 다른 주제 가봅시다. 구구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죠, 일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나체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라면서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요? 네, 전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전 부인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뭐 조금 보긴 했는데 정말 보면은 구토가 올라올 정도의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나체 또는 그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은 사진 혹은 심지어 성관계 장면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까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8일부터 뭐 대거 올라오기 시작했다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일베 사이트에서는 여친 인정이래가지고 그런 사진들 제법 종종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거 올라오면서 문제가 된 거죠. 현재 경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을 일베 사용자가 일베 유저뿐만 아니라 일베 그 서버 운영자가 알고서도 방치했다면 그 서버 운영자를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거 이제 그런 말씀 안 된다 그러니까 불법 사진물 뭐 헤어지고 나서 복수하려고 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사진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예. 말하면 예. 그냥 수집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 같은 식의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그런 그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유격을 채운 그런 대상들을 예. 자기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들을 이제 일종의 뭐 박제를 갖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듯이 사진으로 담아서 자료로 담아가지고 갖고 있던 것을 그것을 자랑 삼아 올린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그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 내가 이런 예, 전리품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여기 보면 여성의 얼굴까지 노출되어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뭐 사진의 한 3분의 1 정도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법 그 촬영물이고 예.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갖다 받았을 리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되는데 이걸 또 올린 심리는 어떤 게 있냐면 예. 일베 사이트에 지금 그런 게 그 서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그 불법 영상이나 자료들을 갖다 올려도 처벌받지 않는 법. 그러니까 나는 처벌을 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실험하기 위한 어떤 그리고 그거를 갖다 자랑하기 위한 일종의 용자들의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아주 정말
그 제대로 엄벌을 해서 예. 다시는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만 이런 범죄들을 갖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당연히 합의하에 찍진 않았을 거고 또 유포도 유포가 합의하에 유포가 안 됐다는 것만 해도 예, 대단한 거고. 예. 예. 그 근데 만약 이게 그 김성수 평론가 이야기처럼 자랑 삼아 올렸다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그냥 사진을 자기 여친이라고 속여서 올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이트에서 보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댓글이 같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아,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의 내용이라든지 이 담고 있는 장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 뭐 성관계라든지 특정 부위를 부각시켰다든지 또는 나체를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거죠. 예, 음란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사진을 찍으면서 그 일별 인증하는 손가락 모양이 있다고요? 예. 그걸 같이 했다면 그거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찍고 유포하고 한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경찰이 아직 수사는 안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현재 지금 일베에 대해서 지금 내사는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신청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 성폭력 처벌법에 처벌법 가운데 카메라 등 촬영 범죄, 그다음에 음란물 유포죄, 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베에 올랐던 여러 가지 문제적 글들이 하루 이틀 논란이 된 게 아닌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베 운영자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경찰이 일베 회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법망을 피하는 법 공유하면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진은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 운영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올렸다는 걸 갖다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네.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서로 막 공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일단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친고죄가 아니고 당사자가 모르면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음란물 유포죄 역시 친고죄가 아니라서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강화되어 있는 성폭력 그 처벌법에는 이렇게 사이트들에서 특정한 이런 음란물들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갖다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베 운영자까지도 지금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이 수사를 착수하니까 애초에 그 올렸던 것들을 갖다가 빛의 속도로 그냥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캡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또 2차적인 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그다음에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 두 가지 처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또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베 같은 경우, 일베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사진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뭐 성폭력 처벌법상의 일종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만큼은 좀 뿌리를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일베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게시물들을 갖다가 삭제를 하거나 삭제 경고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응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늦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진 삭제를 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정황상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운영자가 특정이 된다면 분명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들은 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이 올라오거나 하면은 삭제를 당연히 시키고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벌점을 준단 당연하죠. 말이죠. 그런데 예. 지금 일베가 그런 자정작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고칠 수 있을지.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우리가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익이 되는 거거나 어떤 특정한 그 성과를 얻음으로써 가능한 거지. 이 사람들은 법령을 어기고 사회적 틀을 어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게 이번에 꼭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